네, 12월을 장식할 겨울 영화가 속속 개봉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전히 서울의 봄이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견제구가 될 신작이 나타날지 주말 극장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옆구리 시린 겨울, 간질간질한 로맨스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혼자 쉬기, 혼자 먹기, 혼자 살기. 뭐든 혼자가 좋은 파워 인플루언서 영구와 혼자가 싫은 출판사 편집장 현진. 두 사람은 에세이 시리즈 싱글 인 더 시티의 작가와 편집자로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책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죠. 근데 선배는 진짜 연애 안 할 거야?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남이를 왜 이렇게 심판하네? 혼자가 좋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 두 남녀의 현실 공감 로맨스.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지. 멜로 장애인 이동욱과 임수정의 조합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에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연인 젠과 5명의 친구들은 랜선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재미로 시작한 진실 게임에서 파티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들이닥친 경찰과 공세령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도망치는 에바. 영화는 실제 팬데믹 시기 무기한 봉쇄 조치 속에 제작돼 현실적인 공포를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사실적인 묘사와 충격적인 반전으로 깊은 몰입감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세계적인 명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으로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괴물.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연출력으로 올해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어디서 시작한 인간? 됐다. 내려가서 나고도 있다로. 허리세세. 언제부턴가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싱글맘 사오리.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해보지만 이후 선생님과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미나토의 친구 요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사오리는 자신이 아는 아들의 모습과 사람들이 아는 아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데요. 묘한 관계의 두 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일까요? 영화음악계의 거장 고 사카모토 류이치의 마지막 참여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싸늘했던 영화계에도 조금씩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요즘이죠. 다양한 신작들의 활약 계속해서 많은 기대해보면서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핫 이슈 클릭 조문경이었습니다.